임수생 배우께는 좀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근 영화 노량이나 시민덕희, 당신이 잠든 사이, 마에스트라까지 이제 김윤석 배우, 라미란 배우, 추자연 배우, 이혜영의 배우 같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게 가장 최근작이니까 그럼에도 이보영 배우가 최고인 이유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볍게요. 네네. 엄마톡도 요즘 제 작품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또 바쁜 배우 중에 하나이십니다. 네. 고생씨. 네,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가볍게 그냥 넘길 만한 질문. 아니,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를 골라야 될까. 이보영 씨가 정말 최고인 이유를 좀 느끼셨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 이런 부분은 정말 보영 선배님 최고다. 너무 많았죠? 네. 네. 맛집도 그렇고, 네. 연기도 그렇고. 연기 맛집. 네. 완벽한 남은영에 기대어서 우리 성재가 시계도 네. 뭐 하나 꼽을 수 없어요, 진짜. 예, 가벼운 어떤 질문에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이보영 배우는 뭐 연기면 연기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에서 장르물을 하면 이보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봤습니다. 예. 역시나 뭐 연기로는 정말 장르 퀸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정말 딱 어울리는 네. 분이 바로 배우 이보영 씨고 또 시청자들도 이보영 씨에 대한 그런 기대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함께 바라보시겠습니다. 그이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제가 알아낼 겁니다.